스텔라 루나 폭락 사태 핵심 피의자 권도형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범죄 수익을 은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주거지만 제한을 걸고 연락이나 통신기기 사용에는 따로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가상화폐 처분을 막을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일단 조기 송환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네스 대표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내건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5억 원 상당의 보석금과 거주지를 지정된 아파트로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통신기기 사용 제한을 따로 언급하지 않아 권 대표가 보유 중인 가상화폐 추가 처분을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권 대표가 보유한 가상화폐 규모는 650억 원 상당으로 절반가량인 300억 원어치는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권 대표를 송환 시점까지 범죄 수익을 은닉하지 못하게 최대한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지만 권 대표가 보유한 가상화폐를 동결할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 대표 측 법률 대리인은 현지 언론을 통해 도주 우려가 없고 숨을 필요도 없다며 송환국 재판에 참석할 준비가 돼 있고 무죄를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불구속 재판으로 현지 사법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법무부는 보석 결정은 몬테네그로 법원의 판단이라 어쩔 수 없다며 사법 공조를 통해 권 대표에 대한 신속한 송환을 요청 중인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